실물 모형인데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저 크랙 하나까지도 다 표시돼 있네요. 네. 우와, 아까 봤던 거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후지오시다의 시가지나んですね. 굉장히 가까이 곳에 가구가 있다는ことが 아마 여기가 후지오시다의 그 시외지인데 네. 그 정말 가까운 곳에 가구가 있어. 가구가 하나가 아. 이 연구실에서 계속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마을 바로 옆에 화구가 있는 거를 안 거예요.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한 시간 만에 네. 아까 그분은 3일이라고 했었는데 여기가 5만에 끓는 거니 일단 미끄크 가볍게 근데 그분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확실하게 알려드려야지 그분이 이제 알람을 듣고 경보를 듣고 한 이틀 뒤에 출발하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거는 이 모형을 가지고 다른 데서 분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도 실험을 하는데 너무 정밀한 모형이니까 후지오시단 저쪽이에요. 실제로 스포이드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이야. 방금 지금 보면 여기를 여기다 분화를 했을 때 저쪽으로 갈 거라고는 느껴지진 않거든요. 이게 ここから 噴火した 場合 そっちに 流れるっていうのは考えられないですよね。じゃあちょっとやってみますね。 이제 마그마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딱 지형을 시뮬레이션. 야, 마지막 순간에 저게 가네, 저쪽으로. 가네요. 진짜 기가 막히다. 저기 호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호수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다 그대로 시뮬레이션 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무섭네요. 우와. 나오면 다 이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런데 今さっきねここから流すとなんとなくこの辺に行こうっていう感じがすると思うんですけど、こういったものを通して子どもたちにどこから噴火すると自分たちのところに来るかっていうことを実験を通して教えてたりします。 문제는 이런 마그마가 쓸려가는 그런 피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화산재 때문에 도쿄까지 날아가게 되고 도쿄가 화산재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언제 도대체 분할을 하게 될지 궁금하니까 이번에도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화산학자 100명이 聞いたら 100명이 100명とも 将来, それも 近い将来 噴火すると考えてるんですね. ですから 今ちょうど 300年間 休憩をしているので 次の噴火は かなり大きい可能性がありますね. 그렇죠. 이게 응축된 것도 적고 지금 후대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겠죠? 이 피해는 매우 難しいんですけれども 화산灰っていうのは 灰ではなくて 그냥 전기를 통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濡れると 전기를 통하는 그냥 재가 아니고 사실 합선이 되니까 대규모나 停電이 도쿄 전부터 관토 지역 전부가 停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고 전차가 멈추고 例えば本当に富士山が噴火したら多分羽田成田だけじゃなくてインチョンとかギンポも使えなくなりますから 富士山이 폭발하게 되면 인천공항 당연히 인천공항 다 사용 못하는 겁니다. 아이슬란드가 분단을 했었을 때 유럽 전체가 비행기에 못 갔던 것처럼 저 학자로서 되게 어려운 말씀이신 줄 알지만 분화 시기는 그래도 언제일 것 같다. 今いくつかの仮説で2つ説が出てまして 잘 들어야겠다 이거 언젠지. 가까운 미래. 2035년 説というのと 2038년 説というこれは南海トラフの地震がその頃起きるというまあいくつかの証拠が証拠というか過去の歴史に学ぶとそういうことがわかるんですね。そうするとその直後に富士山が噴火する可能性があると。 100명 중에 100명이 다 곧 터지는데 10년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1つだけ
伝えしたいことは、例えば富士山とかあるいは白頭山が噴火をすると、これは日本とか韓国だけの問題ではなくて、いわゆる東アジア全体の問題だという意識を持つことが大事ですね。